내 손으로 직접 이 서류에 그 이름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30분 기다리려고 하네요. 그러면 처리가 된다고. 강하게 마음 먹고 왔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딸 키우는 엄마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화분 돌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정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발인하고 이제 딱 현관 들어왔는데 뭐가 이렇게 빨간 게 있는 거예요. 한두 송이가 펴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뒤로 계속 날마다 한 송이씩 폈어요. 우리 아들이 식물기사였거든요. 식물연구원이었던 아들은 더 큰 도시의 연구실로 자리를 옮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22일 오후. 3시 좀 넘었어요. 그날 뭐 비가 이렇게 부스러서 왔었죠. 그래서 관심 문 열고 이만큼 돌아나갔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올해 나이 29. 김선우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왜 옥상으로 향했을까? 도무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어머니는 장례가 끝나고 아들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봉책에다 그렇게 글씨로 자필로 핸드폰 메모장을 봐주세요. 그래서 그 메모장을 열어봤더니 저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 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일단은 가족들에게 먼저 할 말할게요. 엄마 아빠 저 그냥 무슨 먼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하기 이틀 전 아들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누군가와 세 차례 통화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시간은 7시간 11분. 그리고 1분도 채 안 돼 다시 걸려온 전화는 37분 동안 이어졌고 2분 만에 다시 세 번째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무려 11시간이나 통화를 계속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화를 하고 있던 그 시각 아들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장소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선우 씨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갔고 이틀 뒤인 22일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 자동 녹음이 설정된 아들의 전화기엔 11시간의 통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권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 밝힌 그가 선우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런데 찾으실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인출하시는 금액의 내역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그와 통화를 하던 도중 선우 씨 통장에선 6차례에 걸쳐 42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라며 선우 씨와 11시간이나 통화를 한 남자가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전화벨이 울린 건 아침 9시 54분.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금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는 실시간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공범들이 계속 있고 선우 씨의 통장이 불법 현장에서 발견됐다며 이야기를 시작한 그들은 당신이 아직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선우 씨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금융범죄조사에 협조하라며 선우 씨에게 가까운 카페로 이동하라 지시했습니다. 선생님, 손님 저 중앙에 근처 카페 왔습니다. 불러드리면 입력해주세요. 숫자로 불러드릴 겁니다. 218.187. 자신들이 만들어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작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유지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본인 목소리가 녹취에 담겨야 돼요. 작은 소리로 담게 돼요. 외부서 지금 본격적 수사 시작할 겁니다. 자, 산림조합 중앙회 쪽으로 이동할게요. 실제로 자신이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믿었을 선우 씨는 그 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거래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입장했어요. 이차표를 확인해야 되니까 해지시로 해볼 건데 직원이 범인이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네. 범인이라면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해지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지합니까 이유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품을 담보로 대출해줘요. 나 지금 필요하니까 부동산 대학하러 가야 되니까 현금으로 좀 인출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선우 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수사라고 설명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통장이랑 도장을 안 갖고 오셨길래 통장을 해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그분을 현금으로 찾아가신다고 하시길래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집이 가까우시니까 저는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거 확인하려고 오늘 협조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러 차례 집중하라고 했고 그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본인 안 물어봤어요 그걸? 예금 해약에 실패하자 마치 수사에 차질이라도 생긴 듯 몰아세우는 그들의 질책에 선우 씨는 더 열심히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다시 해약을 시도해보라는 지시에 선우 씨가 이동한 곳은 전북 정읍. 여기서도 통장 해지에 실패하자 그들은 목표를 바꿔 선우 씨 입출금 통장에 있던 420만 원을 인출하게 합니다. 고생되고 힘드시니까 좀 농협 ATM 교 수사 진행해볼게요. 자, 410만 원을 갖다 조금씩 해보세요. 정상적인 시도가 되는지 볼게요. 그 뒤 선우 씨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자, 농협만 조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금융감독 입장합시다. 예,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앞에 그 기차 여기죠? 네. 기차역으로 빨리 뛰어갈게요. 네, 뽑았고 그 서울 가는 게 다 매진이어서 용산 그거밖에 없대요. 6시 52분으로. 보안을 핑계로 결코 다음 단계를 말하지 않고 실시간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선우 씨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에서는 자,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써놓기 위해서 여성한식 특혜 보관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420만 원을 택배 보관함에 넣으면서 선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보이스피싱 이 사기꾼들이 초기에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시도를 한 게 보안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각 박탈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여튼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말하자면 세뇌를 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본인 개인정보 듣는 사람 없어요? 안 되네요? 보안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세뇌의 가장 중요한 조건, 주변 정보와 완벽히 차단시키기를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선우 씨를 끊임없이 몰아세웠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관리들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당신의 잘못해서 이 환경이 이렇게 된 거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현금 인출이 실패가 된 이후가 저는 가장 이 피해자분의 상태가 가장 극도로 피폐되고 공황 상태라고 보는데요. 이후에 아마 거의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계속 내라는 대답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본인이 딴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뭔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압박감 느껴가지고. 그들은 1, 2분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공황 상태에 무려 11시간 동안을 정신없이 끌려다녔을 아들. 바로 근데 이 앞에 여기 치안센터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그들이 돈만 챙기고 멈췄더라면 적어도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현금 420만 원을 손에 넣은 후에도 그들의 지시는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얘기하다 전화를 끊기 전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8시 48분이죠? 예. 이 5분 후에 전화를 끊은 거예요? 예. 오늘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예.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부 강제 수사로 자동 전환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화 종료하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 끊어놓고 15분에 전화 끼고 네. 전화 나가면서 제가 한 2분 후에 전화 바로 할게요. 다시 전화를 걸 때 받지 못하면
당신은 금융범죄 일당으로 간주돼 수배될 거란 그 터무니없는 말은 주문처럼 선우 씨를 옥죄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압박감이라면 거의 그 종속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화가 끊기면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 반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속 위협을 했었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가해자가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끊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라고 잘못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속당한 상태에서 전화통화가 끊겼기 때문에 피해자분은 더 위협이 되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틀 동안 뭘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렸던 선우 씨. 그 후 결제가 이뤄진 건 28시간이 지난 수요일 새벽. 13,000원이 뭘 사가신 건지.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요? 편의점에서 그가 13,000원을 주고 결제한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 충전기였습니다. 혼자서 견뎠을 그 긴 시간. 아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가 안 되니까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통화가 된 거예요. 너니야. 아 미안해. 나 지금 저기 딴 데 있어가지고. 아 연락 못해. 미안해. 아 언제 와? 너 어떻게 그 출근하고 퇴근했어? 나 엄마가 데려다줬어. 있나는데 울씨 울었어. 형 울었어. 아 미안 미안. 아 이거 데려다야 되는데 지금도. 언제 오는데? 네, 이번 주 내일 가려나? 빨라야 오겠지. 왜? 뭔데? 아 미안해 지금 뭐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야? 있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동생을 데려다주지 못한 걸 먼저 걱정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키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억울하게 간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런 전화를 받고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던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